최근 강원도 춘천시에서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중도 유적이 발견됐는데요. 이것이 집단 취락이라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도 유적은 원래 이제 한 70년대 후반부터 주목을 받았어요. 이제 그리고 80년대 초에 가가지고 발굴을 해서 거기서 뭐 중도식 토기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갈 정도의 독특한 토기도 있었고, 또 거기는 거기서 한 20여 킬로 정도 떨어진 지역에 천절리 고인돌이 있습니다. 거기는 1915년에 일본 학자들이 이미 저 조사를 했었어요. 이쪽 춘천, 중도가 이제 그 춘천 일대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옛날부터 아주 살기가 좋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레고랜드가 뭐 들어오면서 이제 여기를 집중적으로 발굴을 하게 됐는데, 그뭐 집자리가 한 900 여기 이상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뭐 동시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제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건 그 지역이 그만큼 이제 살기가 좋았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집자리뿐만 아니라 그 집자리를 에워싸는 환호가 나왔습니다. 이 환호는 우리가 집에 담장을 두르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대비해서 성을 쌓고 그런 개념입니다. 마을을 에워싸는 그러한 환호를 만들었습니다. 환호는 깊게 도랑을 파가지고 맹수가 마을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또는 이제 부족 간의 어떤 대결이 있을 때 침입을 대비해서 만드는 겁니다. 물론 환호를 파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통나무나 이런 걸로 해서 담장을 쭉 둘렀겠죠. 못 들어오게. 예, 그것이 약간 가치가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취락이 뭐 집화가 발견된 것으로서, 뭐 우리나라 학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학자들도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뭐 고인돌도 100기 이상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소중한 유적지에 테마파크 레고랜드가 조성 중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단군 조선 마을 유적지 중도 유적, 유물 보존과 함께 역사 교육 현장으로 사용돼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지도를 한번 봤어요. 그거 보니까 레고랜드라고 지금 찍혀 있더라고요. 그 섬에 뭐 2017년에 이제 뭐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놀이 시설하고 우리 그 몇천 년전 유적하고는 이게 비교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놀이문화라는 것은 시대가 지나면은 이게 또뭐 바꿔야 되고 없어질 것이고,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물론 이제 그걸 뭐 이전해서 복원한다고는 하지만은, 이전하는 것은 뭐 유적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것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건 그대로 보존을 하고, 레고랜드를 꼭, 물론 저 시에서 또는 도에서 그 지역의 어떤 관광 산업으로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꼭 하고 싶으면은 그 옆에 또 상중도가 섬이 있어요. 뭐 글로 옮겨서 해도 될것 같고, 또더 좋은 지역으로 가서, 뭐 유적이 없는 데가 뭐 지역이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글로 가서 해도 되는데 이걸 꼭 밀어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반드시 제가 봐서는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 아주 소중한 유적입니다, 우리한테는.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연구 방향이나 바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경기도 고인돌로 해서 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년 전부터 이제 운 좋게 중국 요령이나 길림 지역의 고인돌을 뭐한 네다섯 차례 답사를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빈대가 있죠. 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고조선의 고인돌의 실상이 뭐냐, 뭐 그런 것을 제가 밝히고 싶고, 고인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 이제 후학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 고인돌뿐만 아니라 이제 요새 일본에 가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일본에 있는 고인돌, 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또 인도, 저 유럽까지 고인돌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 그냥 일반 학생이나 그냥 일반 대중들이 아주 쉽게 아 고인돌이 이런 거구나 이것을 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책 이제 주로 사진을 많이 넣어서 그런 책을 발간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지중학교 수석교사 우장문 박사님과 고인돌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300여 년 전 한민족 7,000년 상고사에서 환구, 배달을 이은 세 번째 국가 단군조선. 단군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강성한 나라였는데요. 신교의 삼신문화를 국가 통치원리로 삼은 삼한관경제에 의해 영토를 마한, 진한, 번한 세 지역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강력한 국가 조직 체계를 갖추었던 단군조선은 고도의 청동기 문화를 향유했는데요. 고인돌, 비파형 동검, 청동거울, 청동도끼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큰 돌을 옮겨 무덤이나 제단으로 사용했던 고인돌은 단군조선의 생활상과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고시대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